안녕하세요. DJ 랑카랑카 브랑카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 DJ 랑카와 함께 아무리 막방한 권력이 막으려 해도 도저히 막을 수 없었던 우리의 음악 트로트 금지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맞아요. 그땐 정말 그랬어요. 나빠요. 못하게 하는 건 다 나빠요. 형님 나빠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아, 왜 트로트만 갖고 그래? 왜 이래? 트로트 부활 프로젝트 토크 더 트로트. 네, 며칠 전에 우연찮게 김현자 씨의 암호로 파트를 들었거든요. 듣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계속 이게 귓가에만 맴도는 거야. 그렇죠. 막 화장실 가다가도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웃긴 거는 제가 아모르 파티 하니까 자던 제 와이프가 이게 계속 귓가에 맴도는 거야. 왜 이러는 겁니까, 이게 진짜? 아,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EDM 리듬에다가 네네. 가사하고 가사 사이를 아주 매력적인 그런 리프가 쫙 얹어져 있잖아요. 이 중독성이 강한 노래들이 언젠가는 성공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노래가 수능 금지곡이 됐어요, 그래서. 수능생들이 이 노래 들어요? 수능생들이 맞아요. 이걸 잠깐 들었다. 그러면 시험을 망치는 거죠. 계속 머릿속에 노래에 빠져드는 거군요. 다른 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자, 영어 듣기 시간입니다. 네. 계속했다. 그렇죠. 아모르 파티 뭐 이렇게 계속 짠짠짠. 그렇죠. 오늘 이왕에 금지곡 얘기가 나왔으니까 금지곡 얘기를 갖다 좀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네. 그러니까 금지곡이라는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금지곡도 생겨난 시기가 언제쯤부터입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금지곡 하면은 일제시대 때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금지곡 이런 얘기들이 결과적으로는 권력이 뭔가를 금지한다는 그런 얘기지 실제로는 권력이 없는데 금지곡 같은 걸 지정을 하겠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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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하게 그런 통제가 진행되던 원조격이 바로 일제 강점기 아닙니까? 그래서 1933년에 추금기 레코드 규칙이라고 하는 법적 규제가 시작이 됩니다. 추금기 레코드 규칙. 추금기 레코드 규칙.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의 민족적 정서를 두드러지게 반영 그런 곡들을 금지곡으로 맡게 되죠.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뭐 아리랑의 그렇죠. 아리랑 가장 대표적인 네. 금지곡이에요. 그리고 이제 봉선화. 봉선화 같은 경우도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슬픔, 네. 뭐 운명 이런 것들을 갖다가 노래했다고 해서 금지곡이 됐고 또 눈물 젖은 두만강도 금지곡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전부 금지곡 2호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이후에는 또 해방이라고 하는 국면을 맞아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풀리지만 미군정이 들어오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잡게 된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는 이제 월북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통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월북한 사람들의 노래들이 전부 금지곡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꿈꾸는 백만강이 금지곡이 됐었어요. 저는 도대체 꿈꾸는 백만강이 금지곡이었다고 해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분이 월북장가. 이거 만들었군요. 이거 만들고 북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뭐 오빠는 풍각쟁이. 이거 도대체 금지곡이 왜 됐을까요? 아니 제 공연 레퍼토리 중에 오빠는 풍각쟁이 있거든요. 있어요. 남매 일상을 다루는 되게 재밌는 곡인데 왜 이게 금지곡이에요? 이게 1938년도에 김혜송이라는 그때 당시 최고의 작곡가 네, 이분이 작곡을 했고 박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래를 불렀고 최순애라고 하는 분이 가사를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 김혜송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난영 씨의 남편이기도 했는데 네, 남편이죠. 이분이 6.25 전쟁 시에 월북을 했다, 납북을 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월북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월북한 후에 사망했다 이러면서 이 월북한 사람들의 노래는 틀지 마. 그리고 아무래도 금지곡 그러면은 네. 이제 유신 시대와 때려야 뗄 수가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딱 잡으면서 네네. 정권을 잡게 됐는데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배경은 뭐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올가 매야 되겠죠. 네네. 근데 제일 쉬운 게 대중문화거든요. 아니 대중문화로 왜 왜? 아니 그래야. 여러 가지 상황도 아니 대모하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왜 대중문화를 올가매냐고. 대중이니까. 그 대중문화를 올가매게 되면 대중들의 의식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어떤 것
꼭들이 막혔나요? 우리 일단은 67년도에 음반에 관한 법률, 이거 근데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33년도에 추금기 레코드 규칙. 이것도 결국 예. 음반에 관련된 규칙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음반에 관한 법률 이렇게 제정을 해가지고 오. 그때부터 사전 심의를 항상 합니다. 곡을 만들어서 발표하기 전에 악보 다 해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해야 돼요. 사전 심의 제도. 네. 그거 일제가 먼저 썼던 거거든요. 아, 이거 일제 잔재입니까? 사실 잔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되살린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 뭐 이한수가 불렀던 목표의 눈물이 사전 심의를 통과하려고 가사를 일부러 바꿨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거 여기도 이제 사전 심의가 나오니까 가사가 막 이제 바뀌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75년도에 가면 문화공보부가 아예 공연활동정화대책이라는 걸 발표해서 또 이름을 바꾼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더 강화시키는 거죠. 무섭다 이름이. 원래 음반에 관한 법률 자체는 사전 심의만 하면 돼. 네네. 심의를 통과해야 돼. 네. 근데 아예 나중에는 대책을 더 얹어요. 네. 정화시키겠다. 그래서 그 얹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뭐 금지곡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참 재미난 얘기가 기준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국가 안보와 총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거 금지.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네. 너무 포괄적이죠. 국가 안보라면 굉장히 네. 포괄적이어서 내가 생각할 때 네. 국민의 총화를 막는다. 그러면 네. 금지시킬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사장님 나빠요. 왜 사장님을 헐뜯느냐. 그렇지. 네. 하지마. 금지. 금지. 아, 사장님 나빠요. 왜요? 금지. 5천만의 유행어인데 왜요? 아니죠. 민족적 아니, 그렇죠. 갈등을 심화시키는 거잖아. 그렇지. 네. 외래 풍조의 무분별한 도입과 또 모방. 이거는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될 수 있는 게 외국 곡 풍조가 이렇게 뭐 네. 예를 들어 약간 좀 흉내를 내서 저 연주 기법을 갖다 좀 사용했다. 이래도 금지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패배, 자학, 비탄, 금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잠깐만요. 또 있어요. 선정, 퇴폐, 금지.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노래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그냥? 네. 처음에 이제 이게 75년대 네. 이제 이 그 정화 대책에 의해서 223개의 곡이 한꺼번에 금지가 되는데 그때 예 한 해예요, 한 해에. 그렇죠.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는 외색. 예. 그리고 기러기 아빠도 외색. 예. 기러기 아빠 같은 경우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러기 아빠의 밑에 깔려 있는 얘기가 이제 월남의 파병간 아빠를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이래요.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것들 얘기했고. 그러니까 월남의 파병간 사람이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정부가 보낸 거니까. 정부가 보냈는데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게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그건 그 외형적인 그런 이유는 저는 외색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럼 군대라서 갔다가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월남에서 돌아온. 월남에서 돌아온 아빠. 색다만 김상사. 이거는 되는 거죠. 예.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긍정적으로 그렸으니까.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진짜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월남에서 돌아온 색다만 김상사. 오히려 막 장려했겠는데요. 그런 노래가 그렇죠. 나오면. 네. 그리고 진짜 기가 막힌 이유는 몇 개들 또 볼게요. 송창식 씨의 왜 불러. 네네. 이게 왜 금지가 됐을까요? 일본 쪽에서 우리를 부른다 뭐 이런 말인가요? 왜 불러? 이래서 네네. 그런 거 아니에요? 반말. 네? 반말이요. 반말은 네. 그러니까 이제 윤리를 윤리 의식들을 갖다가 좀 저하시킨다 이래가지고 또 반말이기 때문에 네, 그 금지곡이 됐고요. 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금지된 게 또 어떤 게 조용남의 불 꺼진 창. 네. 왜 창에 불이 꺼져 있느냐? 밤에 뭐 꺼져야 자야 될 때 그럼 불 키우지 않습니까? 불 꺼야죠.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여기 보면 있잖아요. 패배, 자학, 비탄. 부정적이다, 이거요. 한대수 씨의 물 좀 주소. 이거는. 네. 예, 물 좀 주소 갈증을 얘기하고 이런, 그래서 그 원천적인 갈증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 특히 대학생들 때 굉장히 사랑받은 노래였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사실상 이제 외형적인 사유는 이것도 역시 아마 퇴폐나 이런 걸로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네. 물고문을 연상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지가 됩니다. 대놓고 물건을 연상시킨다 금지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딱 막기로는 뭐 창법 뭐 불안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특히 한대수 씨 같은 경우는 창법이 뭐 이래서 실제로 그 창법 불안으로 그 금지됐던 사람이 들국화 전인권 씨가 네. 창법 불안으로 금지곡이 났던 적이 있어요. 그분의 창법은 좀 특이하긴 하죠. 네. 그잖아. 지금 감히 전인권 씨를 지금 되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인권 씨의 창법을 평가가 아니라 특이하시다고요. 특이하시다고.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이 한대수 씨의 물 좀 주소는 실제로 속사정은 물고문을 연상시킨다.
라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 측에서 자기가 찔려가지고 막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찔렸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런 기가 막힌 그 금지곡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실제로 그 제가 저번에 잠깐 얘기를 했었나요? 그 키다리 미스터 키. 이것도 금지곡이 됐는데 이게 왜 금지곡이에요? 그때 그 뭐 박정희 대통령이 키가 158이라 가지고. 근데 키가 큰 미스터 킴을 이렇게 찬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야. 그때 뭐 그 상대적으로 대선에 있어서 정적이라고 할 수는 김영삼, 뭐 김대중 씨는 다 박정희 대통령보다 키가 컸어요. 다 미스터 킴이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그렇구나. 예. 그렇게 그리고 아. 심수봉 씨가 내려고 했던 노래가 있어요. 네. 순자의 가을이라고 하는 노래. 이 노래도 금지곡이 됐습니까? 예. 이건 박정희 시대 때가 아니라 네. 전두환 시대 때. 네. 설마 맞습니다. 영부인의 이름? 예, 맞습니다. 와, 말도 안 돼. 그 이 노래는 그래서 나중에 네. 심수봉 씨가 후배 가수한테 줘요. 네. 그리고 제목을 바꿔서 데이트를 쳐요. 묻지 말아요 내 나이 묻지 말아요. 그 박미 선배님 네. 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 노래 그게 원래 순자의 순자의 가을. 야. 근데 애초에 올가을에 사랑할 거야로 냈으면 더 히트를 했을 것 같긴 해. 순자의 가을이라는 제목은 조금 촌스럽게 느껴지긴 하는데 네네.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제목 때문에 금지를 시키면 됩니까? 결국에는 지금 금지하는 네. 내용들을 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정부에서 뭔가 찔리는 것들에 대한 거 금지를 다 하는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 김추자 씨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이제 확인을 다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건 설이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그 사실은 김추자 씨의 그 거짓말이야라고 하는 노래를 부를 때 독특한 손동작을 했어요. 별거 이런 거 이렇게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이런 식으로 앨범에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김추자 씨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그때 당시에 신중현 씨를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네. 디스코를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신중현 씨가 김추자 씨를 데뷔를 시키면서 늦기 전에라고 하는 노래로 데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 굉장히 좀 약간 허스키한 보이스에다가 노래를 부를 때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 다 이제 가볍게 박자를 맞추는 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만 여자들한테 허용이 됐지 춤추거나 이런 게 사실 허용이 안 됐었던 시대예요. 아, 그 당시 여자 여성분들한테? 예.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기 무기징역 감이네요. 오늘 데뷔 못했겠네요, 그 당시에. 이분은 네. 섹시하게 맞아요. 네, 그 몸을 움직이면서 춤을 췄어요. 네. 그러니까 춤을 추겠다라는 느낌보다 몸을 움직인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히트를 하신 분인데 뭔가 너무 히트를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이제 루머가 붙기 시작했어요. 아. 실제로 간첩인데 보정 간첩들에게 뭔가 사인을 보내는 거다. 아, 김추자 씨가 간첩이라는 네. 그래가지고 소리. 이제 조사를 받은 거예요. 어머 세상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김추자 씨의 그 몸동작은 네네. 리듬 때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이게 약간 이제 흑인 음악의 리듬을 신중현 씨가 아주 본격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디스코 리듬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비 한 잔, 여기도 그렇고, 네. 그리고, 뭐,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것도 그렇고. 그러면, 당연히 몸을 움직이다 보면 손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몸을 움직이는데 손은 쓰지 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네. 이렇게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 동작이 뭐, 대충 이렇지 않나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했던 거. 리듬 타가지고 그랬겠죠. 네. 거짓말이야. 뭐, 이거 하면, 네. 뭐, 강원도로 침투해라. 전라도 지금 가라. 네. 뭐 이게 청와대로 들어가라. 됩니까? 뭐 이게 이걸로 교신하는 건 전 ET밖에 못 봤어요. 이게 네. 이게. 우리 여기 박주희 씨가 청춘은 뭐 이거 바로, 아닙니까? 바로. 네. 여기는 뭐 전국 팔도 지금 다 침투 아닙니까? 이거 정말 많이 한다는 걸 정말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